네, 이번엔 험싱싱입니다. 네, 뭐 여기저기 다 써먹을 수 있는 기타죠.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범용성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울트라 험싱싱이 왔습니다. 오늘도 세일 방송이고요.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거, 은총 씨가 들고 계시는 거 둘 다 32% 적용되는 모델을 드립니다. 우와. 오늘의 라인업 먼저 설명드릴게요. 펜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은총 씨가 들고 있는 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건 울트라 럭스입니다. 울트라 럭스 스트라토캐스터 플로이드 로즈 험싱싱.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이 가능한 모델들이고요. 가격은 얼마나 내려가 있느냐? 네, 울트라 험싱싱 모델은 467만 4천원에서 내려가서 317만 8천원이고요. 럭스 같은 경우에는 561만 2천원에서 381만 6천원까지 앞자리가 두 개나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아 이거 기타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번에 좀 이제 살 수 있죠. 좀 한번 접근을 해봄직한 그 정도 가격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했을 때 이건 점수가 기가 막혀요. 2020년 1월이었는데 울트라 선생님이 이제 미들 픽업이 소리가 너무 좋다고 너무 울트라 미들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 씨는 울트라 리스크와 디바우러가 합쳐진 것 같아요. 거의 무적의 유닛이라는 그죠?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결자 해지 플러스 점입 가격 이렇게 해서 셋 다 10-10-10 만점이 나왔던 모델입니다. 네. 그럴만하죠 이 모델은. 그리고 럭스 플로이드 로즈 험싱싱 나왔을 때는 78.33 최선의 공격은 방어입니다. 뭐 엔젤 전설 막 이런 아주도 나왔어.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은 사운드 어떨지 한번 쭉쭉 들어볼게요. 네. 아, 기타 좋아요. 이게 뭉겨지지가 않는군요. 소리가 그죠? 뭉그러지지가 않네. 가보죠. 아 좋다. 아 가보죠 아니지. 가보죠. 또 들어봐야지. 또 바꿔야죠. 바꿔봐야죠. 오늘 이 특가 이 홈쇼핑 서비스 이거 좋다. 이 방송이 제가 처음이라. 좋습니다. 바꿔서 가보죠. 네. 아 그러면 되죠. 네.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때도 되게 좋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펜더의 무슨 플로이드 로즈냐 하시는 분 많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슈퍼스트랫의 기원입니다. 사실 이게. 네. 예. 가볼게요.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바꿔서 마샬로 바꿔서. 어 좋죠. 오, 좋아요. 바꿔서. 가시죠.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네. 팬더 소리가 나면서 락킹해.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험버커의 활용도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레코딩용으로 사용을 하실 때 이거는 뭐 그 싱싱싱을 쓸 때는 아 개인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긴 했었는데 험싱싱은 그 약점이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만점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점짜리 기타 네 울트라 험싱싱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팬더 소리도 나고 또 더 장점이 많고 콜라 맛 사이다. 야 좋은 것만 모으겠다 이거군요. 와 야, 대박이다. 기가 막히네요. 아 좋습니다. 콜라 맛 사이다. 아 그러면은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선생님 거 받아서 갑니다. 네. 맥주 맛 보리차. 맥주. 야 최고인데. 최고인데. 이 시리즈가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네. 말씀드렸는데 그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제 팬더 찐 팬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슈퍼스트랫의 영역으로 갈 때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근데 이제 갔다가 결국 다시 또 돌아오잖아. 근데 이제 같은 팬더에서 만든 거면은 좀 더 확실히 좀 좋아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리아 드림에서 박준영 씨도 네. 그렇게 슈퍼 스트랫을 많이 샀다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너 어차피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제일 좋아하지 않니? 어 맞대. 그럼 울트라를 써라 차라리. 그랬더니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걸로 일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좋네요. 처방까지 내려주셨군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다 갖다 파니까 다시. 결국에는 근본으로 돌아갔다. 그냥 울트라를 써라. 네. 그랬더니 지금 울트라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예요. 울트라를 산다라는 거는 근본을 가져감과 동시에 그 어떤 현대적인 기능들까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콜라맛 사이다가 되는 거고 맥주맛 보리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뭐냐. 약점이 없는 무결점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울트라에 또 험버커가 달리면 어떤 괴물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연주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주는지 오히려 예전에 실제 리뷰를 했던 것보다 오늘이 더 퍼포먼스에 뭔가 더 이해가 쫙쫙 되는 그런 사운드 모니터. 앞으로 기타 플랫폼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와, 이게 더 날 수도 있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약간 이렇게 딱딱딱딱 긁어가지고 네. 클린턴부터 막 하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단수 또 뭐 1단입니다 2단입니다 보다 그냥 느낌대로 치고 또 단수도 들어볼까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 오늘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오히려 더 생동감 있게 기타에 맞아요. 대해서 저희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한번 저희 궁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트랫이 아닌 기타들로 갑니다. 아, 예. 텔레와 재즈마스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좀 특수 스펙의 기타들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 주목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매일매일이 뭐야 세일 기어타임스 미쳤다 찢었다 그럼 이거 세일 연말 세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세일 연말 세일 기어타임스 세일 연말 세일 울트라 세일 기어타임스 오케이 오. 갑니다 세일 연말 세일 울트라 세일 기어타임스 와 해냈다 찢었어